영상 제작자 커뮤니티를 통해 5,000분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용호의 권, 아랑 전설의 보스로 등장했으며, 킹 오브 파이터 96의 보스팀으로도 등장한 기스 하워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조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한 인물이며, 하워드 커넥션의 총수이자 사우스타운 지배자입니다. 아랑 전설 1에서는 평범한 악당이었으나, 와핀 위주로 변명한 뒤론 엄청난 카리스마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랑 전설의 주인공 테리 보가드와 라이벌 구도를 벌이는데요. 최후의 대결에서 테리의 손을 뿌리치며 추락해 죽는 모습은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94의 보스 루알도 기스의 영향력으로 탄생했죠. 기스와 볼프강 크라우저의 합친 모습이 루알 본스타일입니다. 루갈이 탄생하기 전까진 최고의 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기에 5위가 되었습니다. 이그니스. 킹 오브 파이터 2001의 최종 보스이자 네스츠 편의 흑마 이그니스입니다. 네스츠를 이용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수많은 비윤리적인 실험도 하죠. 혀를 납치한 장본인이며 K-와 수많은 개조인간들을 만들어 격투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결국 개조인간들 중 최고의 전투 능력과 육체를 가진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역대 킹 오브 파이터 보스들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쿄, 네임리스, K-, 윕, 쿨라, 맥시마, 크리자리드 등 많은 개조인간들이 이그니스 하나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죠. 20대로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무려 56세입니다. 오로치 팔걸집이자 오로치 사천왕의 리더 게니치입니다. 오로치 팔걸집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의 힘을 사용하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96 결승 스테이지를 모두 날려버리며 등장하죠. 보스로는 딱 한 번 등장했지만 호스가 너무 강력해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깍듯이 존칭을 사용하며 승리 시에도 박수를 쳐주는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인류를 깔보고 있는 악당 중의 악당이죠. 오로치의 공인을 해제시키기도 하고 루갈의 한쪽 눈을 빼앗은 자도 게니치입니다. 치즈루의 쌍둥이 언니 카구라 마키를 죽이기도 했으며 쿠다나기 쿄에게 생애 첫 패배를 안겨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 후 각성한 쿄와 이어리 치즈루에게 패배해 죽긴 했지만 킹 오브 파이터 14에 다시 부활했는데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되는군요. 르가르 반슈타인.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 최초의 보스이자 킹 오브 파이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보스 루갈입니다. 그는 패배한 파이터들의 동상을 만들어 모으는 취미를 가져 킹 오브 파이터를 개최하는데요. 세계관 설정 속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형 항공모함 블랙노아를 개인 소유하고 있으며 애완용 부표범을 두 마리나 키우고 있죠. 자폭에도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토리상으로는 킹 오브 파이터 95에서 오로치의 힘이 복주해 죽었지만 인기가 워낙 많아 드림매치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 98과 2002에 다시 보스로 등장하죠.
보스들 중에서는 강한 편이 아니지만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많은 팬들이 루아를 기억하죠. 그래서인지 킹 오브 파이터 2003에선 루아의 아들 아델 하이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14에서 루갈의 망령이 다시 부활했는데요.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되는군요. 킹 오브 파이터 97의 최종 보스 오로치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 등장한 캐릭터 중 가장 강력한 설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루갈과 함께 가장 인기가 많은 편이라 인기 투표도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설정으로는 가이아가 가장 강력하지만 등장한 캐릭터 중엔 오로치가 가장 강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공인만 가능하다는 설정입니다. 역대 킹 오브 파이터 최고의 명장면이 삼신교와 오로치의 대결입니다. 당시에는 인기가 최절정에 오르며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으며 오로치가 사라진 킹 오브 파이터 99부터는 암흑기가 시작되기도 했죠. 결국 킹 오브 파이터 2003부터 오로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넣기 시작하더니 킹 오브 파이터 14에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힘이 완전하지 않아 삼신기에게 다시 봉인당하는 굴욕을 당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킹 오브 파이터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오로치를 알고 있는데요. 전성기가 오로치 사가였기에 그 뒤에 나온 사이키, 무카이, 마가키, 버스 등의 보스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오로치를 부활시키려는 사천왕들이 다시 살아나 등장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엔 오로치가 다시 등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오로치가 등장해 새로운 전성기가 왔으면 하는군요.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의 발매가 아쉽지만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